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나본부에서 인턴을 하게 된 아나운서 박나영입니다. 오늘 제가 첫 출근이었는데요. 회사에 딱 오자마자 유튜브 콘텐츠를 찍으라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 앞에는 저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제가 하나씩 랜덤으로 뽑아보면서 천천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 무조건 매운 거입니다. 엽떡 몇 단계까지 가는? 중간까지는 그냥 무난히 먹지 않나 싶습니다. 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건 빠르게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도 보고 있을 텐데. 치과 의사였어요. 아나운서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아나운서라는 꿈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부를 하면서 아 방송 재밌다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 만남에도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편하게 대표님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너무 정석적인데? 아 너무 진심 100% 아닌가요? No. 네. 사실 질문이 규원 씨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언니. 아, 제가 어떻게 한번 언니를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박나영은 나라에서 인증한 영한 인재다. 네, 잘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3개월 정도 동안 인턴 아나운서로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꼭 유튜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네, 사실 되게, 재밌는 질문은 따로 있었는데. 재밌는 질문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상형 저는 착하고 강아지상 무조건 착한 사람 강아지상. 네 이거는 꼭 내보내주세요. 약간 공개구운 느낌으로.